안녕하십니까. 사례로 풀어보는 노동법의 강낙원 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정규직 사건 처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정규직이라고 한다면 사회적 개념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법률적 개념의 비정규직, 즉 계약직, 그 다음에 단시간 근로자, 파견 근로자를 염두에 둔 표현으로 먼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비정규직 사건에 있어서의 시작과 끝을 한마디로 말하자고 한다면 사실은 정규직보다도 비정규직 관리가 두세 배 더 어렵습니다. 근데 현실에서의 사업주들의 마인드는 정규직은 사람이고 비정규직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으려는 속성이 있다는 것, 이것이 많은 비정규직 사건들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은 정말 내 사람이고 그래서 사람답게 취급을 하고 급여도 좀 상대적으로 높죠. 그 다음에 고용도 보장이 좀 되고 있고요. 근데 고용보장이라는 측면과 급여보장이라는 측면이 정규직에만 집중되다 보니 사업주분들의 머릿속에서는 비정규직 하면은 고용보장 없이 그냥 마음대로 자르게 할 수 있다든지 더 나가를 남발한다든지 하는 사례들이 좀 많고요. 또 급여 부분에 있어서도 항상 비정규직은 최저임금 선상에서만 떠올리게 되는 것이고 시간의 수당 없는 걸로 착각하시는 경우가 뭐 태반이고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이거는 참 오래됐습니다. 2014년 전후에서 비정규직법이 개정이 되게 되면서 사회적 제세력 간의 타협의 산물이었던 거죠. 뭐 그때는 뭐 보수정권임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 사회통합이 달성이 돼야 된다라고는 공감대 속에서 상당한 진보적인 어떤 입법들이 마련이 됐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직이든 단시간 근로자 파견직이든 불문하고 정규직과 임금 등에 있어서 차별을 하면 안 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간제 근로자, 즉 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계약을 체결하면 그 계약 기간을 준수해야만 됩니다. 왜 1년짜리 계약을 체결하고 석 달 만에 마음에 안 든다고 너 나가, 6개월 만에 너 마음에 안 드니까 나가?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죠. 또 알바생이라고 해서 알바생의 생활 리듬이 있다는 걸 우리가 절감하셔야 되는데, 야 알바생, 너 일자리가 없어서 시간이 남으니까 일하는 거지. 오늘 4시간 하기로 했던 거, 야 사람이 많이 오니까 2시간 더 해. 2시간 더 했으면 2시간 더 한 거에 대해서 시간당 알바비 주는 것뿐만 아니라 50% 할증임금 더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업주들 머릿속에서는 저거 뭐 사람도 아닌데 뭐 하는 생각에 50% 할증임금이 어디 있습니까? 최저임금 4시간 번 줬으니 최저임금만 주면 된다. 이런 식의 차별 이런 건 또 생각하기도 어려운 측면도 있고요. 이런저런 오해와 인식 부족에서 단시간 근로자로 인한 또 파견 근로자로 인한 사건 사고들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먼저 비정규직 사건들의 유형들을 좀 대략적으로 보게 되면 기간제 근로자 관련된 즉 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한 근로 형태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고요. 또 가장 많은 것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계약관념이 우리들에게는 정서법이 좀 강하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계약법관념이 좀 많이 부족해서 계약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약기간 종료 이전에 너 나가 잘라버리는 사건, 이게 아주 빈번하게 많습니다. 또 두 번째로 제일 많은 사건 중에 하나는 1년짜리 계약으로 하게 되면 1년간 구속받는 게 싫으니까 1개월 단위로 하겠다, 심지어 3개월 단위로 하겠다, 6개월 단위로 하겠다. 그런데 1개월 단위로 하는데 2년이 넘는 사람, 3개월 단위로 하는데 2년이 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돌아온 홍길동, 조금만 유난히 아파트 자취의 회장님 눈에 거슬리네? 너 나가. 이렇게 잘리는 경우. 즉 갱신 기대권을 침해한 그런 법 위반 사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바로 여기 나오는 거죠. 갱신기재권 위반의 사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현재 계약직 사건에 있어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단시간 근로자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알바생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오는 것들이 많은데 주로 이제 알바생들이 계약직인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알바생들은 한 달 근무해도 며칠 근무하다 마음에 안 들면 야 너 나가 뭐 이래도 되는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에게도 계약직으로서 계약기간 준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장 많은 것은 4시간 또는 6시간 근무하기로 했는데 그 소정근로시간,
법정 근로시간 8시간이 아니라 하더라도 소정 근로시간 초과에 대한 할증임금을 줘야 되는데 이것을 안 주는 사안, 이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소규모 사업장에서 주휴수당 안 주는 사건들도 상당히 많습니다만 뭐 제조업체 같은 데서 그런 정도는 좀 많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 비정규직 사건하고 정규직 사건에 처벌상의 차이점이 있어요. 이걸 또 사장님들이 많이 간과하시는데 이게 더 큰 코다칩니다. 정규직을 채용하다가 법을 위반한 사건보다 비정규직, 즉 알바생 잘못 봤다가 큰 코다치는 사례들이 훨씬 많습니다. 특히 금전적으로. 예를 들어 이거는 과태료로 되어 있는데요. 근로계약서를 안 썼다라고 가정해 보십시다. 아, 요즘에 그 그놈의 참 근로계약서란 말이 나올 정도로 계약서는 들어오자마자 바로 쓰셔야 돼. 하루 지났는데 고소 들어갑니다. 정말 치사하게 바뀌었어요. 근로계약서를 안 썼다고 봤을 때 비정규직 알바생들 같은 경우는 한 사람당 25만 원입니다. 다 깎아줄 거 깎아줬을 때 25만 원 필수적으로 부과하게 돼 있어요. 그나마 정규직이라든지 이 사람들은 형벌 규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두 명이든 세 명이든 대략 봐가지고 한 10에서 15% 까거든요. 50%지만 깎아주면 25만 원에서 두 명이라 하더라도 25만 원, 30만 원 부과되는 경우가 있는데 과태료는 과태료 부과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준이 법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기준을 위반해서 부과할 수가 없어요. 이게 기속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 명당 25만 원. 그래서 모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에서 알바생들 계약직, 오래된 몇 년 전 얘기입니다만 계약서 안 썼다가 200명분 5억, 200명분에 대한 5억, 예, 깎아주어서 그 정도로 과태료 낸 적이 있었습니다. 더 어렵다는 겁니다. 또 다음에 차별대우 조항이 걸렸다. 이거는 1억 원 이하 과태료로 되어 있는데 최초 걸린 경우는 5천만 원입니다. 종종 발생합니다. 웬만큼 중견기업 이상에서 이건 정도 많이 해당이 되겠죠. 아주 중소기업에 해당이 안 되고요. 따라서 비정규직 처벌 규정이 금전적으로는 훨씬 더 어렵고 세게 돼 있다는 거. 예, 이걸 좀 하나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파견 관련돼서는 파견법에서 이미 몇 가지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파견 근로자로 상징되는 이건 계약직이나 단시간 근로자나 파견 근로자나 공통적인 겁니다. 뭐라고요? 차별 대우. 차별적인 처우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요거는 그래도 좀 탄탄한 중소기업이거나 중견기업 이상인 경우일 때 주로 문제가 됩니다. 근로자들도요, 곳간을 보고 달려듭니다. 소규모 기업에서는 차별대우로 문제될 확률이 별로 많지 크진 않습니다. 근데 이 차별대우라는 조항이 요즘에는 거의 뭐 합리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정규직이면 왜 정규직이 임금이 10% 20% 더 많은지를 사용자가 입증해야 돼.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것은 차별로 보는 겁니다. 거의 똑같이 대우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평생 직장으로 고용을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법적 책임에서만 자유로울 뿐인 거지 임금, 급여적인 부분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시정 신청을 하게 되면요,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 이 차별 대우라는 것이 판정이 되면 해당 근로자에 대한 시정 명령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다른 근로자까지도 시정명령이 가능하다는 것이 아주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이 직권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시정명령 부분이라고 하는 차별대우 부분이라는 것은 한 번쯤 중소기업 그 이상의 실무자분들은 체크를 꼭 한번 하시고 좀 찝찝하다고 한다면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꼭 체크를 한번 하셔야 될 대표적인 영역 중에 하나다. 이런 강조를 드리면서 비정규직 사건 유형의 처리 절차를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